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땅에서 고난도 오지 않아야 되고 환난도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 믿기 전보다 신앙생활 하기 전보다도 더 생활은 어려워지기만 하고 힘들어질까요? 이 사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그리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심은 고생을 시키고 근심을 주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실까요? 왜 이렇게 나를 고난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어쩌면 듣지 아니하시는 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무엇인가는 다듬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서시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 그대로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젖어 살던 여러 가지 세상 때가 잔뜩 묻은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일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그런데 헛그릇은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흙으로 빚었는데 아무 흙이나 갖다가 빚지 않습니다. 산산조각으로 가루같이 만들어서 그리고 이것을 빚어서 가마 속에 집어넣습니다. 3000도가 넘는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전부 불을 통과합니다. 또 나무그릇도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나무를 가져다가 그릇을 만들 때는 수없이 깎아내고 대패질하고 톱질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릇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향하신 그분의 귀하신 뜻은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서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깎아내시기 원하고 그리고 때때로 나를 훈련을 시키셔서 그 훈련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지식을 통해서 때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시고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질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허약함 속에 사람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시키시는데 근데 이 훈련 과정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귀한 그릇으로 들어서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습니다. 감사 주일입니다. 이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경에 위대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난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큼 위대하게 쓰신 사람은 전 성경에서 어쩌면 없다고 할 만큼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바로 이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역사 연대를 잠깐 살펴보면 BC 1040년에 이 다윗은 이새라는 양을 치는 목축업자인 여덟 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BC 1025년 거의 나이 15살 때 양을 치고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지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1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10년 이때부터 약 15년이 흐른 후에 그 위대한 유대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아있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되었습니다. 약 3000년 전의 사람이 다윗인데 지금도 이 유대 민족 사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민족을 상징하는 국가를 상징하는 그 국기가 다윗을 상징하는 별 모양을 국기에 그려놓았습니다. 3000년이 흘러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을 가장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국기까지도 이 다윗을 상징하는 별을 그려놓고 그들은 이 다윗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고난 없이 바로 왕으로 지명되었으니 이 사람은 이제 모든 일이 탄탄대로로 이 사람은 형통하게 인생길을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듯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구별되고 지명받았듯이 에베소서 1장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받았다 했습니다. 우리는 다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다윗도 택함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제 고난이 없으며 하나님 나라를 택하셨으니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우리 또 누구나 누구입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는 다 사함받고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고난이 이제는 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더 많이 지금 사방에서 엄습하고 있고 파도처럼 밀려오기만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다윗을 소개합니다. 신약 성경 첫 구절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 온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명문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최고의 명문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 족보에 수많은 왕들이 기록됩니다. 전체적으로 42명이 이 마태복음 1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역사 속에 위대한 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왕이라고 호칭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왕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1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무엘 종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감동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43절은 신약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을 더 언급을 한다면 전 성경에서 노아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없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며 모세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없고 요셉에게도 이삭에게도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던 한 가지 독특한 단어를 이 다윗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15세 때에 왕으로 지명받고 난 후에 이 사람은 처절한 고난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무려 15년 동안 거의 나이 3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다 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미친 사람이 되어서 노숙자가 되게 됩니다. 때로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끼니를 잊지 못해서 이 사람은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가난하게도 살아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도 그를 버려버립니다. 형제들한테 철저하게 배신을 당합니다. 사랑했던 가장 옆에 있던 친구들한테도 그런 처절하게 배신을 당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사울이라는 왕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미갈이라는 딸이 공주가 이 다윗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사울왕에게 이제 장인들은 이 사람 밑에 들어갔다가 정치를 배우게 되는데 훗날에 이 사람은 백성들로부터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울왕 이 장인은 백성들한테 신임을 받기를 천배 정도면 다윗은 만배였습니다. 이러한 걸로 인해서 이 사울왕은 시기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사위를 죽이려고 이 사람 눈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무려 15년 가까이
다윗은 쫓겨다녀만 했습니다. 성경에는 3,000명 군대를 풀어서 이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살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사방으로 피신하면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가까이면 반역자나 역적으로 몰려서 일가족이 몰살당할 수가 있는 이러한 처지에 놓여버린 이 다윗은 성경은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많은 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이 시의 모든 시는 다윗이 노래를 불렀던 그런 악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지어서 그런 곡을 붙여서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3편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들이 많으니이다. 대적이라 했습니다. 나한테는 왜 이렇게 원수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나를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택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오늘 떠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주변에는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내 가족들 가운데도 상처를 주고 말로 상처 주며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수많은 상처를 가진 그리고 상처를 주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왕으로 서시려고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느냐면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대대로 집안에서 태어난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양치는 목축업을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집은 양치는 목축업 문화밖에 모릅니다. 다윗은 배운 것이 양을 치는 것밖에 모릅니다. 이 사람은 왕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버리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선택한 순간 내가 왕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써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을 때 이 사람을 고난 가운데 들어간 것은 왜 고난 가운데 이 사람이 처하게 되느냐면 처절한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헤매게 되는 이 이유는 어디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학문으로 하나님께서 정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배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 직접 뛰어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고난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배도 고파봤습니다. 백성들의 그 배고픔도 체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밑바닥에서 노숙자 생활도 하게 합니다. 몸도 아파봤습니다. 가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게 합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은 정치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배우게 되었고 경제학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을 알게 됩니다. 왕으로서 모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이 사람은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 배우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왜 허용하십니까? 앞으로 서시려고 하시는데 현재 그 상태에서 머물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께서 하나님 서시기 위해서 합당한 사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용하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청년들이 군 입대를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은 바로 훈련소로 들어갑니다. 훈련을 함으로 해서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때들을 그리고 모든 습관들을 다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자대로 배치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크게 서시기 위한 하나님 귀하신 뜻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시가 있습니다. 시편 6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수척하오니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척했다는 말은 일부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6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은 심한 기근과 끼니를 잊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렸던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몸이 수척해져 버렸습니다. 몸이 야외해졌습니다. 제대로 쫓겨다니면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뼈가 떨린다는 이 말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고쳐주세요. 이 사람은 배가 고파봤고
영양실조 속에 그런 때로는 몸에 병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가슴 아픈 노래를 이 다윗이 부릅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하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이다. 내 부모가 나를 멀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 세상 권력을 다지고 있는 사울왕이 누구든지 다윗을 도와주거나 숨겨주면 역적으로 몰려서 일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을 낳은 아버지 어머니도 이 다윗을 버려버렸다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우리 집에 가까이 하지 마라. 너 가까이 했다가는 우리 일가족이 몰살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버려버렸다고 했습니다.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버렸다는 것은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은 내 부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자식 취급하지 않고 버려버렸습니다. 처절하게 무시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시편 38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참으로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이 멀리 섰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이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가까이 와서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리고 친척들이 멀리 섰다는 말은 구경꾼이라는 것입니다.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다윗,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준비한 다윗, 우리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왕이 될 거야 상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 부모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내 친구조차도 인정하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상식을 깨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위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는데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나이다. 대적이라 말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패를 할 때가 있습니다. 힘을 가졌는데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다 주변에 다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벗이었던 친형제처럼 지냈던 이런 친구들도 내가 어려워지니까 다 떠나갑니다. 다윗에게도 역시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하시겠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이 사람은 이 성경에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주간그릇도 끌어먹을 수 있는 이런 형편이 못됩니다. 너무나 나는 비참한 가난 가운데 이렇게 처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의미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편 69편 8절에 다음 같은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내 형제에게는 나는 객이 되었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나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제에게 객이 됐단 말은 누굽니까? 다윗에게는 일곱 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한테 객이 되었단 말은 나그네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 바로 그 형들입니다. 낯선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남남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낯선 사람 대하듯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다윗이 한 곳에 숨었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57편에 오늘 소개되고 있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곳에 아둘람이라는 굴 속에 그는 숨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 어디냐면 사막 가운데 있는 작은 동굴입니다. 이 동굴 속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을 통해서 3,000명 군사들이 이 다윗을 찾으려고 사막을 전부 다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풍전 등화와 같습니다. 위기 일발입니다.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다윗의 인생 바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일촉즉발에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런 아둘람 굴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곳에 환난당한 모든 자들, 그리고 빚진 사람들, 모든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400명이 그곳에 있었다 했습니다. 환난당한 사람들, 바로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빚진 자들, 다시 말해서 사업이 부도난 사람들, 경제적으로 도망다니는 사람들 다 다윗 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한을 가진 사람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부도났습니다. 나는 마음이 원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맺혀 있는 한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이것은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는 한으로 남아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나는 빚진 자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무시했던 이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키는 그들은 충신이 되었고,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나라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람들로 하는 이 사람들 돌아서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그는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이제는 사울왕의 군사가 만약에 굴속으로 진격하면 몰살당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4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워있습니다. 사방이 자신을 엄습하는 것은 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불같은 시험 속에서 나 타죽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이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불같은 시련 속에서 불같은 시험 속에 환난 속에 이 사람이 고백하는 다음 같은 시가 있습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가 그 환난 앞에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게 찾아오는 이 불시험이 나를 하나님 태우려고 사방에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어 있사오니 나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겠나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8절에 말씀하기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게도 새벽은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둠은 다 지나가고 내게도 동이 타는 새 시대가 열릴 것이며 새 아침은 밝아올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새벽을 얘기를 합니까? 이 새벽을 이야기하는 이 다윗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바로 다윗 앞에 있었던 그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갈 때에 홍해바다가 막혀버렸습니다. 이때 출애굽기 14장 24절에 하나님이 새벽에 홍해바다에 길을 만드시고 이 애굽 군대가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닷속에 다 수장을 시켰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사망의 엄침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 굴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나를 결편 저 수많은 대적들을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을 나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새벽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새벽의 의미는 여호수아 6장 15절의 다음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에 사람으로서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제 7일 날 하나님께서 새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다윗은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게 산적해 있는 수많은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 반드시 하나님 새벽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듯이 내 인생에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새벽은 내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9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사람은 불같은 시련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 비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내게 고난이 계속됩니까? 할 때 아니야, 그것은 내가 너를 훈련시켜서 내가 세상 것을 끊어내고 때론 자아가 무너지게 만들고 자존심도 버리며 내가 너를 서기에 가장 합당한 기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물로 세워보기 위해서 하나님 그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시간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의 새벽은 밝아옵니다. 여러분, 범사위 하나님 크신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